명주의 죽음으로 수창과 영재는 사라지고 캐슬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추측을 하게 돼. 그렇게 비어버린 수창의 집에 굉장히 화목한 황치영, 이수임, 황우주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지. 수임은 사모님들과 친해지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해. 하지만 수임을 적대시 바라보던 서진과 진희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되지. 수임은 이사 중 발견한 태블릿 PC를 얘기하고 자신 거라며 서진이 가져가 그 속의 내용을 확인한 서진은 충격에 빠져 김주영을 찾아가게 돼. 명준애가 파탄난 이유를 알아챈 서진은 주영을 찾아가 네가 명주 언니를 죽였다. 자신과 예서도 명준애처럼 똑같이 만들 거였냐라고 하지만 오히려 주영은 명준애 가정부라는 자기 능력 밖이라며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그 말에 서진은 주영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예서의 코디는 거기서 끝나게 돼. 주영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영재를 코디하며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할 때 누군가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 산산조각 내는 게 진짜 복수라며 말을 했고 명주의 죽음 후에도 영재한테 지속적으로 전화가 오지만 받지 않지. 주영을 자른 서진은 예서에게 주영보다 더 좋은 새로운 선생님을 구해주겠다고 하지만 명문고 수석인 예서를 감당할 선생님은 어디에도 없었어. 그래서 예서와 같은 학년 엘리트들이 있는 팀에 예서를 참여시켜보려 했으나 평소 예서의 태도 때문에 누구도 예서와 함께하고 싶지 않아 했어. 수임은 서진의 둘째 딸 예빈으로부터 명주의 자살로 인해 영재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수창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다는 간략한 얘기를 듣게 돼.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몰랐던 수임은 때마침 찾아온 승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거기서 명준의 가족이 어떤 분위기였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게 되지. 그리고 승혜의 권유로 차민혁이 주관하는 독서 토론회에 가입하게 돼. 토론회에 참여한 수임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말만 독서 토론회일 뿐 애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란 걸 알게 되고 토론이 아닌 차민혁의 일방적인 세뇌에 가까운 방식에 불만을 표출하게 돼. 거기에 차민혁은 일주일 뒤 투표로 토론회를 없앨지 결정하자 말을 하지. 의대를 가기 위해 토론회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던 예서는 수임 때문에 토론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자 평소대로 수임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고 그 행동을 지적하는 수임을 서진이 보게 돼. 예서의 잘못을 서진에게 말하지만 오히려 서진은 반말을 하며 예서의 잘못은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결국 둘의 감정이 격해져 서진은 어렸을 때 수임에게 했던 말을 하게 돼. 걔 어디서 씨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릴라. 그 말을 들은 수임은 이렇게 말을 해. 너 맞구나?